앞인가? 이겨보자 내. 하나 둘 셋! 점점 못 닦고 들어가냐? 하나 둘 셋! 야! 하나 둘 셋! 아래 나오게 아래 나오게 잡아당겼습니다. 좌익수 뒤로, 좌익수 뒤로,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. 양석환.
아니, 내가
일단 연장전이 좀 이번 주에 많아가지고 좀 선수들이 그래도 지치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 승리를 가져오면서 좋은 결과를 그래도 팬 여러분들께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이긴 건 이긴 거지만 또 내일이랑 내일 모레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서 승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9위 자체에서 스피드는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9위 자체가 좀 안 좋다라고 느껴서 2군에 내려갔을 때 권명철 코치님이랑 김상희 코치님, 가등현 코치님께 좀 지도가 좀 저에게 또 잘 맞지 않았나 싶고 좀 감사드리고 또 1군에서 좋은 모습 작년, 재작년처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상희 코치님이 또 내려오면 죽는다고 그러셨습니다. 내려갈 일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항상 위기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점수만 주지 말자 하고 의지 선배 사인을 따라갔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위기 이제 안 만들게요. 감사합니다. 됐어. 네. 저희가 힘든 경기 하고 와서 이제 또 기아랑 중요한 경기였는데 첫 단추를 잘 깬 것 같고 또 어려운 경기였는데 선수들이 마지막에 좋은 집중력으로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사실 내일 선수가 굉장히 리그에서도 거의 탑클래스 선수고 저희가 이전에 두 번이나 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확실한 노림수를 갖고 경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노림수가 오늘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. 네, 사실 제가 불리한 카운트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보다 삼진을 먹어도 또 주자가 없는 상황이었고 삼진을 먹어도 확실한 노림수를 갖고 내스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생각했던 공이 들어와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대랑 하는 경기였고 경기의 집중력이나 경기를 준비하는 집중력이나 이런 건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중요한 경기만큼 더좀또 10회에는 무조건 출루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 타격 밸런스가 좀 괜찮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. 뭐 쉽지는 않은 까다로운 타구였는데 사실 저 난간에 올라갈까 말까 그 순간에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또 점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잡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것도 뭐 오늘 운이 좀 좋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뭐 주장 아닐 때도 약간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뭐 덕아웃이 살아야 나가 있는 선수도 좋은 기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떠가서 있는 선수들한테 특히 좀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끝내기 찬스가 왔을 때좀더 분위기를 올리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네, 잘된것 같습니다. 뭐 늦게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주초에 마산 잘 가서 수입한 기운으로 오늘 이제
첫날 승리까지 하게 됐는데 아직 두 경기 남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경기라고 더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더 집중해서 두 경기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 끝내기. 아, 너무 무겁게 끝났는데. 그러니까. 아, 물을 시원하게 발려야 되지. 너무 시원해. 일단 뭐 창원 이제 원정에서 먼 길 올라와서 좀 선수들도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있게 플레이해서 값진 승리 좀 따낸 것 같아서 좋고 저도 그 승리에 일조할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우선 최근에 좀 구위도 많이 올라오고 몸 상태도 좋고 컨디션도 괜찮아서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상태였는데 우선 좀 뭐 시즌 치르다 보면은 뭐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구위가 좋아도 경기가 꼴 때가 있는데 이번이 좀 그런 좀 때였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이제 블루세이블 연속 몇 개 하다 보니까 좀 일단 뭐 팀 동료들한테 좀 미안한 감정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차피 이제 계속 야구 시즌을 계속 치러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좀 빨리 반등을 해서 이제 제가 나갔을 때 잘 막을 수 있을까 좀 생각만 했고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열심히 던졌던 게 또 좋은 결과 이어서 오늘 계기로 또 반등해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최근에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뭐 원래 집중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또 했던 게 좋은 결과를 이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맞고 내려왔을 때 좀 어차피 이제 다음 이닝까지 이제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뭐 긴장을 풀지 않았고 이제 다음 이닝 또 갈 때까지 이제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준비하는 거죠. 미리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던 게 다음 이닝까지 좀 잘 막았던 것 같아요. 병원이가요? 그냥 와서 뭐 내려와서 이제 아직 병원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. 아까 시합 중에 잠깐 봤는데 감사합니다 건이 형 뭐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. 근데 뭐 이제 뭐 저희 뭐 지금 시즌 7화분 불펜투수들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책임주자 깔고 내려오면 뒤에서 다들 이제 서로서로 잘 막아주고 이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투수들도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서로서로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투수 고참으로서 조금 이제 막 경험한 친구들 보면서 좀 뿌듯한 생각도 많이 들고요. 앞으로 뭐 야구할 날 많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또 밝게 재밌게 또 야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이제 그 망곰 유니폼 입는 그걸 이제 제 지인분들도 엄청 뭐 연락 많이 오고 막 팬분들께서도 엄청 많이 또 기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일단 첫 게임 기분 좋게 승리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귀여운 망곰 유니폼 입고 또 내일 또 좋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회식하는 것 같아요. 짧아야 할 줄 알고. 자, 그만 찍읍시다. 부끄러워.